맥주 한 잔 생각나는 저녁이면 누군가 마주 앉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글지글 달궈진 불판으로 고소한 냄새가 유혹하는 곳.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다 보면 쫄깃하게 익어가는 고기. 삼겹살은 곁들여 굽는 것에 따라 다른 맛을 내는 변화무쌍한 음식입니다. 팍팍한 일상 속에서 맛깔진 인생의 묘미를 맛보고 싶을 때 청주 삼겹살 거리에서 손해를 털어놔 보시지 않겠습니까? 총 30개의 점포 중 삼겹살 식당만 15곳인 전국 유일의 삼겹살 거리. 해마다 3월이면 청주 서문시장에선 3일간의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삼겹살 축제. 드러나 보셨는지요? 삼겹살 축제. 이맘때 시장의 삼겹살 식당들은 축제 물량을 확보하느라 분주합니다. 됐지? 사장님. 네. 이게 지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내리시네요. 아, 요거 요번 3일간 팔 물량입니다. 이제 저 주말이라 휴일에는 손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3일 쓰면 없어요. 이게 변병이 먹을 양이에요? 한 1,000명? 1,000명? 예. 아니, 이게 1,000명을 지금 여기서 다 소화가 가능할 정도예요? 3일간. 숫자 3일이 겹치는 날, 이른바 33데이라 불리는 3월 3일이 축제의 D-Day인데요. 올해는 황금 연휴와 맞물려 기대가 대단합니다. 서문시장에 삼겹살 거리가 조성된 건 2012년. 네, 8마리 갖다 놓고 하는데. 아,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제 무거워요. 이게 이제 한판인데, 이거는 저는 도도육이라고 도축하는 당일 도착하는 고기예요. 아. 어제 도축을 했어. 네. 그냥 도축한 고기를, 생고기를 제가 받아. 그래서 여기서 2, 3일 정도 숙성해요. 숙성을 하는 거예요. 네. 아, 뭐 식사해야 되잖아요. 네? 예로부터 청주는 내륙 지방인 까닭에 돼지고기가 유명했다고 하죠. 쇠락한 시장을 살릴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삼겹살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청주에서 제일 번화한 시장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터미널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 공동화되고 그러면서 이 거리가 이제 쇠퇴가 된 거죠. 그죠? 계속 쇠퇴돼서 막 15년 정도 방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나 다들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특화를 한번 해봐라. 경쟁력 잃은 전통시장은 계속 그냥 그대로 가지 말고 특화를 해봐라. 삼겹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장장 사흘간 펼쳐지는 삼겹살 333kg 무료 시식 이벤트. 저희 삼겹살 거리 사장님들이세요. 사장님들이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600인분씩 자그마치 2,000인분의 고기를 준비했다는데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맛있게 먹어? 인근에 놀러 왔다 뜻밖의 행운에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치도 보셔서 좀 여유 있는 삼겹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완전 어떤 맛있어요. 맛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그냥 고기랑 파절이 맛이 잘 어우러지고 진짜 맛있어요. 잘 구워졌어요, 되게.
집 앞에서 먹는 삼겹살하고 이 삼겹살 거리 찾아와서 먹는 삼겹살 또 차이가 있어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틀려요? 드세요 일단. 분위기. 아우 맛있네 진짜. 오늘은 3.1절 연휴의 시작이라 그런지 가족 나들이객도 많았는데요. 네, 이게 너무 맛있게 먹네요.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른가요? 어때요? 나 고기 맛있다. 어떤 게 좀 다르죠? 풍미가 아주 그냥 끝내주고. 돼지고기. 어때요? 꼬마 친구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네. 어떻게 해, 어머니? 어이, 엄마. 자, 우리 여기 영상권은 숨에 난데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 여기서부터 안 돼, 절대. 저기 다. 아, 소진 떼서. 준비한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예, 예. 양을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벌써 그러면요,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이번엔 젊은 층이 많이 왔어요. 연인들끼리도 오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아, 우리 집 맞다. 볼까? 네. 이거 볼까? 화이팅! 화이팅! 나였습니다. 고기가 진짜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네. 뒤에 줄 서 계신 분들 못 가는 분들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내일 가자. 내일 오세요. 오래 기다렸는데 아쉬워서 어떡해. 그러니까요. 아, 오래 기다렸는데. 아, 내일도 하니까. 네. 내일 또 오세요. 세태에 가던 시장에 삼겹살 거리가 조성된 지 8년째. 시장은 아주 천천히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삼겹살 거리라 가지고 이게 돼지가 두 마리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서울서 붙들어 왔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내가 아무 뭐 이거에 별 관심이 없는데 삼겹살을 고무기다 보니까 생존하여서 서로가 좋잖아. 그 소문시장에 가면은 황금돼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거 있다. 대한민국이 다 이거 이제 이게 구경하러 왔다 고기도 먹고 정말 그렇게 큰 황금돼지가 있나 하고서는 보면 사진도 하나 찍어 좋잖아. 황금돼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아, 사진 많이 찍지. 삼겹살도 먹고. 그렇지. 사진도 찍고. 예. 시식 행사를 마친 사장님들을 따라 가게로 가봤습니다. 여기 얘네 집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얘네 집이에요. 알죠. 여기 얘네 집. 그런데 상호에 쓰인 게 사람 이름인데 누구 이름이죠? 우리 집이 언니가 금순이고 제 이름이 은순이에요. 아, 그래서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언니랑 둘이 이걸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 금순이 은순이라고 써 있듯이. 아, 언니도 장사하세요? 예, 옆에서. 알고 보니 두 자매가 각각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한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언니세요? 여기 언니. 금순이. 아, 잠시만요. 네네네. 어떻게 이거 시장에서 동생분이랑 같이 장사하세요? 아, 제가 장사하면서 동생하고 둘이 하려고 동생을 불러내렸어요. 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애를. 이제 저는 음식 경험이 없고 얘는 이제 장사를 했던 애니까 이제 얘하고 같이 하려고 이제 불러내렸다가 이제 가게를 양쪽으로 이제 각자 하게 됐죠. 아니, 그럼 이거 식당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정육점 했어요. 어디서요? 저 옆에서. 식당을 차리기 전까지 이곳이 언니 금순 씨가 운영했다는 정육점. 어? 네. 야, 어? 뭐 여기가 정육점인가 봐요? 네. 오. 금순이 은순이, 여기 금순이 은순이, 내가 신랑이요. 아, 남편분이세요? 네. 근데 우리 식당에 고기 이제 내가 썰어서 직접 갖다 주는 거지. 아, 이거 고기는 이제 사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보다시피 바로 공급이 가능한 게 장점이죠. 고기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그러니 고기 하나는 믿을만 하겠죠.
제가 저문은 오후 6시 무렵이 되자 삼겹살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본격적인 저녁 영업이 시작되는 거죠. 이번 축제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곳 15 식당 모두 삼겹살 1인분에 10,000원씩 파는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덕분에 가는 곳마다 손님들로 10,000원입니다. 맛있어요? 네. 어떤 맛있는 맛이에요? 육즙이 철철 나고요. 육즙이 뭐야? 맛있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고기 세 점을 한 번에 올려서 한 번에 입안 가득히 넣고 먹으면 맛있죠. 육즙 느낄 수 있게? 아, 그럼요. 입만 찍어주세요. 얼굴에 던지지 마요. 이렇게 한가득 차게. 삼겹살이 입안에서 막 풍기나요? 입안에서 돼지 울음 소리 나요. 입안에서 돼지 울음 소리 나요. 뭐라고 나요? 돼지 울음 소리가. 맛있게 먹어달라고. 이날 저녁 삼겹살 거리에서 가장 붐비는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축제 첫날인데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임시로 일하는 아주머니를 6명이나 쓰는 걸로도 모자라 퇴근한 따님까지 총 출동한 상황. 대박의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단체 손님이죠. 회식 메뉴로 삼겹살만큼 적당한 게 없으니까요. 삼겹살이지 않습니까? 삼겹살은 삼겹살. 삼겹살이니까 삼겹살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삼겹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삼겹살 거리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어디 뭐 우리나라 뭐 어디를 가든 삼겹살 식당들은 다 있잖아요. 아, 그래도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모임이기 때문에 충북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지에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통지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입니다. 멀리 오신 분들? 인천. 이곳은 또 간장 삼겹살로도 유명합니다. 생고기를 간장에 담궈놨다가 간이 되면 마치 고기도 맞고 오는 건데. 이제 써서 워낙 과정이 달라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삼장은 많이 안 찍어요. 간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각 찾아가 본 또 다른 가게. 행운복권 추첨 시간이에요. 5만 원 식사권입니다. 지금 쓰시고 저한테 주세요. 정성껏 써야 돼요. 이거 언제 추첨하나? 축제 분위기에 걸맞게 꽤 흥미로운 이벤트로 손님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 언제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꿈 잘 꿨어요? 네. 꿈. 다 알았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되는데 윤은주님. 윤은주님이세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꿈팀을 좋겠다. 엄마가 됐잖아. 우리 여기 두 분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군님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쁘시죠? 너무 좋아요. 삼겹살을 일부러 드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 예. 저 부천에서 왔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아, 부천에서 멀리서 네. 오셨네요. 네, 오늘 전에 맛집이어서 들렸어요. 아, 네. 와서 즐겨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고 재밌게 밥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덥진 않으세요? 식사 네? 하고 나 그냥 나가시게 되면?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어떤 추억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시는지 알잖아요. 가셔서 저분들이 100명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또 100명에게 이 우리 식당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100명이 와가지고 한번 식사를 한다고 쳐보세요. 이 돈 안 아깝지 않습니다. 간밤에 마신술로 천국과 하이파이브를 할 때쯤 애타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위대한 해장국. 강원도의 문어국밥, 전라도의 순대국밥, 충청도의 다슬기국밥, 경상도의 수구레 국밥까지. 오늘 마침내 그 정점을 찍을 해장국 로드의 끝판왕이 나타났다. 집이 유명한 데가 있다는데. 여기 남주도 해장국. 맛있으니까 유명하지. 충북 청주에서 말이에요. 해장국 그 자체가 곧 이 집 출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슈. 사창동. 사창동? 사창동이면 청주. 네. 동명동. 동명동? 청주? 예. 복대동이지. 복대동? 청주 시민이 사랑한 해장국. 모락모락 김을 피우며 절절 끓는 해장국에 마음이 금세 사르르 녹는데요. 청주 시민들은 좋겠어요. 해장국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서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애태어 보이는 해장국집 사장님. 아, 나이가 젊어 보여요. 제가 4대예요. 4대? 네. 밖에서 싸움이 나도 속 앞을 지킨다는 이분은? 내가 3대. 3대? 네. 제가 이제 시공에 37년 했는데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37년 장사한 거잖아요. 큰아들 돌 때 시작했는데 어느새 가게 일을 돕고 있네요. 전통은 자그마치 79년. 일대 이승호 할머니가 시작해 딸이 2대 가업을 물려받고 그의 며느리 미숙 씨가 3대, 그리고 아들 내외가 4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또 있죠. 바로 해장국 제조법. 소뼈를 우려낸 사골에 고춧가루와 무, 파, 시래기를 더합니다. 해장국 맛을 좌우하는 비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장맛이지. 장맛? 응. 야는 빛깔이 꼭 쌈장 같죠. 쌈장 같기도 한 이것은 시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비법 고추장이라네요. 뭐 오이장아찌, 깻잎, 그다음에 뭐 마늘 좀 마늘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꾹꾹 눌러서 10년간 숙성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법을 다 방송에 공개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오면 10년 후에나 그거 쓰겠지. 10년 후에 해장국 끓여 먹을 수 있게 오늘 장 담궈야겠네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삶은 살코기를 뚝배기에 담고 소의 첫 번째 위, 양도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신선한 선지가 들어간 국을 붓는데요. 선지가 주먹만하네요. 선지는 리필까지 된다는 건 안 비밀. 여러 번 토렴하여 고기에 진한 국물이 배게 하는 수고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해장국 아닌 해장국. 기름진 짙은 국물 한 숟갈은 얼큰하면서도 느끼하고 텁텁한 맛이 없어 속풀이의 제격인데요. 장시간 입술을 우려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깊어요. 시원하고 강하고 아주 우리 입에 딱 맞죠? 느끼하지를 않잖아요. 느끼하지를 않죠. 나무에 기를 받으면 그 해장국을 먹는 것 같아. 더 맛있어요? 네. 오랜 세월 정성껏 끓여낸 해장국 한 그릇에 고단한 일상과 걱정까지 모두 털어놓는 손님들. 변함없는 맛으로 언제 가도 추억을 소환시키죠. 그래, 요즘 소변인데 저도 우리 집에 옛날에 요거 요즘 하나, 둘, 셋, 네 번째 집이 우리 집이라고 편하고. 장군이 몰리던 내륙 한복판의 쇠전에서 소뼈를 구해 해장국을 끓인 창업주 이승호 할머니. 그게 79년 전통 해장국집의 시작이랍니다. 그렇게 2대와 3대를 거쳐 지금에 이른 가게. 지금보다 옛날에 더 잘 됐어요. 어머니가 국을 뜨고 이제 제가 서빙을 보면은 순서만 틀려도 막 혼다고. 엄마 너는 먼저 오신 분도 모르고 하느냐 그러고 엄하게 혼내신 적도 많고. 잘해도 맨날 더 잘하라는 식으로 맨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 저 어머니 말씀이 많이 나한테 사랑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뭐 한 날에도 잘 배우라는 말씀이셨겠죠. 79년이란 세월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분점을 내달라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때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했다는데요. 사회냐고? 연예인 초청 야구 대회까지 열 만큼 가게 이름을 내걸고 승승장구했던 지난 날.
전국에 20여 개의 분점을 낼 정도로 호시절을 보냈답니다. 체인점이 꽤 있었죠. 지금은 체인점 때문에 한 문제가 돼가지고 체인점 안 하고 이제 하나만 하고 있어. 다 없애버리고. 2011년 한 분점으로 인해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정도로 크나큰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역경과 혹독한 시련. 처음으로 그렇게 뭘로 받은 물건이 이렇게 그것도 딱 한 번 받은 물건 그런 불법 도축된 물건이었어요. 이렇게 3대까지 오면서 쌓았던 명성을 그 순간에 잠깐 잘못 받은 물건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당신은. 한 그릇에 담은 깐깐한 고집을 알기에 어려운 일이 닥친 그 순간에도 단골 손님은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뭐 한 나 오시면 좀 신나 거 좀 거추고 우리는 베풀고 많이 하시고 여기 지금 하시는 분 그 어머니 할머니 다 아르니까 어릴 때 갈기동에서 커서 그래서 거기 나 좀 일찍 오다가 지금까지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동해 아빠까지 일곱 개 찾으시는 거예요? 동생인데 그럼 동네. 아, 이 동네 동생이라서. 공깃밥도 먹었네. 막 퍼져도 돼요. 어차피 다 정이니까 이삿짐 하는 분들이니까 많이 배가 고프잖아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무뚝뚝해 보여도 정이 많고 인심이 후합니다. 그때 가게를 찾은 또 한 명의 단골 손님. 촬영 중인 제작진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너? 아빠! 어머! 아빠예요? 아빠! 평소 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왜 왔어? 밥 먹으러 왔지. 우연히 만난 아빠와 아들. 괜히 오랜데 여기. 여기 와. 혼자. 고등학교 때 6대 다니던 집이야. 그렇게 시작된 아빠와 아들. 네 엄마하고도 봤었어 여기. 아 그럼? 그때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근데 왜 엄마랑 이혼을 해가지고? 아,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뭐? 야 근데 시청률 꽤 올라갔어. 뭐 시청률? 아들이 포장해준 해장국 들고 가는 아버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또 누군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저희 딸이고 조카예요. 아빠.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요. 할머니 국밥 최고예요. 손주도 할까요? 이걸 대를 이어서. 이거 네가 할 거야? 할머니가 저 준비했어요. 할머니! 저 잘할 거예요. 채연이도 이 가게 할 거예요? 엄마한테 배울 거야? 5대 장사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제 100년 저희가 봐야죠. 100년? 그 이후에는 우리 여기 아가들. 5대. 아, 그 집 참 좋았는데. 하며 찾으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가게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제조창을 나와 조금 번화한 곳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배가 출출해지는데요. 아, 막 간주 가고 있네요. 아, 쫄면과 크로켓? 아, 이거 참 의외의 조합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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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뭐 고로케 같아요? 이 고로케예요. 아, 그러면 이 집은 이 빵집인가요? 저희 주 메뉴가 쫄면이거든요, 면. 아. 그러니까 빵집은 아니고 쫄면 드실 때 이거 같이 곁들여 드시거든요. 야, 그럼 저도 쫄면 하나 주문해야 되겠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래도. 네. 저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드시는구나. 쫄면에 고로케. 쫄면만 먹으면 매운데
네. 같이 먹으면 더 맛이 좋고 조합이 좋고 매운맛도 더 나고. 네. 쫄면과 크로켓. 이 운명적 만남은 45년 전에 시작됐답니다. 사장님의 큰 누나가 시작한 이곳은 쫄면 가게였다네요. 그러다 크로켓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쫄면에 야채 양배추 들어가잖아요. 이 양배추 썰고 난 자투리, 그러니까 이런 자투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양배추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 구르기 야채 구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투리 양배추로 만들게 된 크로켓이 쫄면과 찰떡궁합이 된 거랍니다. 그렇게 우연히 탄생한 청주의 명물. 채소를 모두 따로 익혀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도 누님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랍니다. 쫄면과 크로켓은 값이 저렴해 더 사랑받는 청주 여고생들의 간식이었답니다.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찾아오던 손님이 바로 이 집 안주인을 합니다. 친구들, 청주 사는 친구들이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뭐 쫄면 잘하는 데 있다, 뭐 그렇게 잘하는 데 있다, 같이 먹으러 가자만 해갖고 가보면 이제 뭐 막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막 뭐 미팅도 하러 다니고 거기 많이 갔었어요. 미팅. 제가 좀 가면 저 미팅할 때 테이블에다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런 개념의 미팅이 아니었고 쫄면 먹고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싼 편이다 보니까 이 여고생들하고 남학생들이 미팅 장소를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쫄면과 크로켓 너머로 사랑의 작대기를 교환하던 그 시절의 학생들은 이 맛을 기억하겠죠. 평범한 음식도 추억이 있으면 더 맛있는 법입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시절의 그리운 청주의 맛.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 손님들이 많다네요. 교복을 입고 오던 여고생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학교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하고 꼭 거기 들려야지만이 되는 네 그런 나지트였고요. 거기 꼭 쫄면하고 고로케하고 같이 먹어서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애기 임신하고 나서도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쫄면하고 고로케 너무 먹고 싶어서 청주 올 때마다 자주 여기 방문해서 먹고 있어요. 고로케 먹고 쫄면 먹고 자란 아이가 이제예요. 아이고. 네. 이쯤 되면 아이고, 제가 그 맛을 안 볼 수 있나요? 입맛에 맞으실 거 없으겠다. 아이고. 이 참 고로케도 그렇고 쫄면도 그렇고 이게 참 추억의 음식이죠. 자, 저도 이제 45년 청주의 명물 그 맛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은 비비는 게 많아요. 이 쫄면도 비비고. 먼저 매콤한 쫄면부터 한 입 먹어볼까요? 이 청주에 온 음은 또 청주 법대로 따라야죠. 청주식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로케 쫄면 한 입, 고로케 한 입 이렇게 하죠. 와. 40년이 넘게 된 집이라 그런지 정말 이 맛도 40년 전에 먹던 그런 맛이 그대로 입에 전해지네요.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짝꿍 크로켓과 쫄면. 저도 오늘 청주의 추억을 맛봤습니다.
걷다 보니 이번엔 조금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풍경이 제 발길을 잡네요. 저기 국수를 말리고 계시네. 도심에선 보기 드문 귀한 풍경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또 오랜만에 보네. 주인이 누구일까 저절로 호기심이 생깁니다. 국수를 쏘실라고 그러나 보다. 안녕하세요. 아우, 김영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협까지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국수 지금 쏘시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요. 네, 아들. 아, 이렇게 해서 쓰시는구나. 네. 이것도 이게, 빼야죠. 아, 이제 이렇게 옮겨가지고. 아, 옮겨서.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면. 아. 예, 탁 물리시면. 어유. 아, 야, 아주 저 잘 말랐나 보다 국수가 바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여기 이 층은 또 뭐예요? 옛날에 여기서 살던 데예요. 아, 지금은 이제 그냥 쉬기만 해요. 네, 네. 여기 어머니 잠깐 올라가도 돼요? 네, 되죠. 아, 옛날에 이런 다락방에 많이 올라댕겼죠. 실례를 무릅쓰고 다락방 구경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어우 훌륭한 방이네요. 야, 옛날에는 밤에는 위에서 주무시고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밑으로 내려서 일하시고 그러겠다. 아주 처음에는요, 이것도 없어가지고 새로다 하는 바람에 그냥 이쪽만 방에서 자고, 네, 네, 작업하고 그랬었어요. 몇 년 지금 여기서 하셨어요? 올해 지금 32년째. 32년이요? 네. 이 자리에서? 네. 그러면 그 전에 또 무슨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일장. 거기서 좀 버는 거를 어떻게 이제 시골 와가지고 돈을 잘못 와가지고 이제 농장 좀 하다가 다 까먹고. 아, 농장 하다가. 35년 전 사업 실패로 재산을 모두 잃고 두 아이를 키울 작은 방 한 칸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생선 배달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부부. 그 고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님이 밥을 다 식구들 걸 퍼요. 푸고서 밥 그냥 한 두 숟갈 정도 되는 걸 밥을 이렇게 대접에다 이렇게 딱 퍼가지고 그 주걱에 있는 걸 싹 긁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딱 쳐다보시면은 밥을 이렇게 긁어서 잡수세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3분의 2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딱 드신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양이 반도 안 차셨을 건데 그걸 이제 엄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그거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래서 그런 걸 이게 타도 이렇게 복을 해서 그런지, 아, 진짜 돈 벌어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진짜 나중에 우리는 애들한테 가난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되겠다. 그 생각은 진짜 꼭 가지고 있었어. 공장에서 쪽잠을 자며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국수를 만들었던 이유라네요. 콩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린 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찾아낸 비법이었답니다.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다네요. 처음엔 국수 말리는 법도 몰랐던 부부는 이제 하루 600인분의 국수를 척척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게 이 국수를 팔아 5년 만에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됐고 8평짜리 공장이 단칸방에서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잘 수 있었답니다.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자고
옹기종기 한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날을 아내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네요. 그 옆에 방에다가 이제는 애들을 재우고 우리는 여기서 자고. 근데 여기서 자는데 호텔방에 온 것 같아.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면 아래층에 가게방에서 자다가 여기 올라와 자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냐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 방에서 점심을 먹는답니다. 팍팍한 도심 한켠에 내 힘으로 얻은 작은 집. 그날의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들이를 다 했대요. 근데 손님이 와도 앉아서 먹을 자리가 없잖아요. 걔 막 장독에 앉아가지고도 어? 막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저기 새 집을 하나 졌는데 집들이도 안 했어요. 그때만큼 안 좋아요. 부부가 여전히 이 낡은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겠죠. 골목 안 작은 공장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시간들. 부부가 만든 이 국수에는 그 세월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뭐 국수가 사람으로 말하면 큰 은인이죠. 예? 이게 국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벌어먹고 살고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진짜 은인이죠, 국수. 부부는 이곳에서 또 희망을 만들어 가겠죠.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도시의 골목도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 사람 냄새 폴폴 나는 동네가 있네요. 아, 그 나팔꽃. 오,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악초라는 꽃입니다. 야, 여기서 이 설악초가 왜 이렇게 혼자 서 있네. 어? 이렇게 물이 져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이게 또 골목이 있네. 저는 이런 골목을 보면 끝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이 골목 안, 골목 밖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골목길을 보면 끝에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가보고 싶어요. 가보겠습니다. 이 골목도 인생도 걸어봐야 아는 법이겠죠. 골목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네요. 또 이 동네가 진짜 오래된 동네네요. 이 슬레이트 지붕을 보니까. 세월의 이끼가 묻어있는 오래된 지붕들이 사이좋게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화려한 도심에 마치 섬처럼 남아있는 곳. 문득 누가 살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어쩐 일이셔?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까지 어쩐 일이셔? 이분 일해서. 뭐 다 뜯으시는 거야? 아, 이거는 산에서 따온 버섯. 와. 이 버섯을 전부 다 같이 섞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버섯이군요. 여러 가지 버섯.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섯을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식당에. 아, 식당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야, 근데 이 골목길에 어떤 식당이 있어요? 29년째 들어가는가 봐. 와, 이 식당이요? 예. 아, 아저씨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우리 아저씨는 여기 호박 있고 밭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저기 계시네.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부장님이세요. 아유, 어디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아, 이 골목까지 다 오셨어요? 이 골목길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예, 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호박잎도 따시고. 예, 예. 와, 여기다 밥 싸 먹으면 맛있겠다. 아, 오셨으면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한 끼 밥을 좀 먹을까 그러고. 아, 네네네. 아, 그래. 아, 네네네. 여기도 다 키우시는 예, 거네. 예, 예, 예. 아, 네네네. 아, 여기 청주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골목길 오래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29년째 손맛을 책임지고 있는 방석화 사장님. 그리고 자칭 사장님의 영원한 머슴 남편 강용봉 씨죠. 여보, 저 밭에 가서 저기 파하고 호박 좀 따와. 파하고 호박? 네. 알았어요. 네. 아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텃밭으로 향합니다. 좋다. 더 신나다. 남편의 주 업무는 텃밭에서 채소 기르기와 서빙, 그리고 아내의 심부름이라네요. 옛날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은 저 나이 먹고 나니까 뭐 파부도 먹으려면 목숨살이 해야지 어떻게. 여보, 호박잎 하고 파하고 호박하고 다 따왔네. 아이, 잘했어요. 잘했어. 팍까 그래, 팍까 얼른 팍까. 알았어. 아이고.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랍니다. 칼. 아내가 차려준 뜨신 밥이 당연하던 시절에는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날 먹은 자기 이제 알아서 척척 잘해요. 젊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지금 이제 잘하니까 좋지. 아이 없으면 힘들어. 혼자 살아보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아. 정 많고 친구 많은 남편 덕에 멀쩡한 월급 봉투는 꿈도 못 꿨답니다. 그래도 묵묵히 사남매를 키워준 아내라네요. 아이가 먹도록 식당에서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지. 누구나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좀 이랬으면 좋은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도록 주방에서 참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지. 보면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돌아서니 그 세월이 미안해진 남편은 이제 아내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함께 산에 올라 버섯을 캐는 부부는 46년을 함께한 만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어, 글리 가봐. 나는 이리 갈게. 야, 알았어요. 글리 이렇게 헤쳐봐. 아이고, 없어. 있어, 이렇게. 끝물이 하나 섰네. 야, 미영아. 네? 여기도 버섯 있다. 어디? 여기 탐나오고 타고 있는데? 어디 있어. 누워봐. 네? 오,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어, 당신 따, 당신 따, 이거. 알았어. 찾는 건 남편, 따는 건 아내라네요. 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뻐. 이건 애기 같잖아, 애기. 나무 썩은 데서 나는 버섯. 아, 맛있어 아주. 엄청 맛있어. 쫄깃쫄깃한 게. 이건 쫄깃쫄깃해 아주. 맛있어. 원래 할머니 쪽부터 어려서부터 할머니 따라다니며 버섯을 따봤으니까 그렇게 잘 알지. 이젠 남편도 아내만큼 실력이 좋답니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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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따봐. 구름버섯. 웅지버섯이라 그래. 웅지. 구름버섯이라 그래.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네요. 그래도 부부는 욕심내지 않는답니다. 없죠. 아, 이제 그만해. 에이씨. 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면 그만이죠. 아이고, 욕 많이 안 했지. 왜냐면 먹을 만큼만 해면은 충분히 저만 해도 우리 두 눈에 먹고 그냥 나무.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좋아. 아우,
직접 캔 버섯으로 끓인 찌개가 이 골목 식당의 대표 메뉴랍니다. 싸지 버섯하고 밀버섯하고 오이꽃버섯하고 참나무 가다발이도 들어가고 하긴 살아서 따온 거는 전부 다 해서 그냥 다 섞어요. 섞어야 또 맛있어. 다양한 버섯을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뒤 무심한 듯 툭툭 넣은 수제비까지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랍니다. 아니 저기 지금 뵈니까 홀 담당은 아버님이 하시고 주방 담당은 어머니가 하시는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홀까지 나오셨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니 고생을 많이 시키셨겠어. 그죠? 네, 많이 시켰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말 잘 듣잖아요. 밥 얻어 먹으려고. 네. 맛있겠어요. 네. 이 버섯찌개도 그냥 집에서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셔서 주시네. 이게 참 귀한 버섯인데 그 투박하지만 고수의 손맛이 느껴지네요. 네. 그냥 버섯 향이 입에 대자마자 그냥 쫙 퍼지네. 와. 그리고 이 국물 맛이요. 아주 얼큰한 게 이 소주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거야. 아까 저 손님 말씀하셨듯이 뭐 밥 두 그릇은 뚝딱 하겠는데요. 골목길 작은 식당에서 지난 인생을 담는 노부부. 네. 햇살 가득한 이 골목에서 부부는 하얗게 센 머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함께 해줘 고마웠다고. 함께 해서 행복했다고. 바람이 참 좋다. 볼레움도 참 좋다. 석양이 아름다운 동네. 호수처럼 넓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엔 정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추억을 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직한 땀방울로 희망을 키우고 누군가는 진정한 삶을 완성해가는 곳. 여기는 충북 청주입니다.